네, 이제 시간이 2시가 되어서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콜로퀴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벌써 날씨가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는데. 그래서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내셔서 학교에 지금 와주신 분들과 온라인 특강 접속하셔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3대 원우의 총무인 정혜영이고요. 오늘 콜로퀴엄 강사님은 리터러시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원서 교육의 기업의 총괄 이사님을 맡고 계신 이지연 강사님이시고요. 지금 제 옆에 저희 대학원 원장님이신 이선영 교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선영 교수님의 인사말 먼저 듣고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네, 일단 먼저 오늘 해주실 이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날씨도 좋은데 진짜 저희를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특강에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해주셨고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 여기 801호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첫 번째 콜로퀴엄 정말 기대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들으시고요. 이따가 끝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그 개강 파티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여해주시고 5시에는 우리 교수님들 많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학교 앞에서 그 오프라인 개강 파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특강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이 특강 주소하고 다른 온라인 줌 주소로 특강이 끝나자마자 온라인 개강 파티가 있을 예정이고요. 개강 총회가 있을 예정이고 온라인 개강 총회가 끝나고 5시부터 오프라인 개강 총회가 학교 앞에서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요. 리터러시 코리아의 총괄 이사님을 맡고 계신 이지연 이사님이시고요. 온라인에서는 캐사의 영어 교육자들의 모임이죠. 회사의 리더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리드해라라는 또 별칭으로 부캐로 또 인스타에서 굉장히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이지연 이사님 특강 그러면 처음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진짜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는 이제 조금 뒤로 가서 해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또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임팩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끔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다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 전략이라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드해라 대장, 그러니까 엄마들 모임이에요. 지금 인스타에서 엄마들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요즘엔 좀 바빠가지고 조금 이제 몸을 좀 사리고 있는데, 엄마들 엄마표 모임, 엄마표 영어, 한동안 엄마표 영어가 지금도 유행이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롱테일북스라는 영어 원서 회사가 엄마표 영어 그 인플루언서를 관리하고 계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리드해라라는 엄마들 모임을 그래서 거기서는 대장으로 불리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자들을 위한 KES 회사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 치시면 이런 여자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그 관점으로 그리고 그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또 학부모의 관점으로, 그리고 영어 교육을 사업을 했던 사업가의 감정, 그러니까 다각도로 봤던, 그리고
여러 가지 길을 걸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영어 선생님은 아니었고요. 저의 시작은 LG 생활건강이라는 그 회사에서 마케터, 화장품 브랜딩 매니저를 맡았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자로 머문 생존형 영어 교육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한 리터러시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그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은퇴를 하고 이제 학원 은퇴를 하고 이제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총괄이사 이지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만나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시장을 먼저 보자. 그 다음에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투두 리스트를 짜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관점을 여러 다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2023년도 12월에 발표된 자료였는데요. 우리나라 사교육의 총 규모는 26조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선생님들. 즉 26조라는 시장은요, 다른 어떤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정말 큰 시장. 저희 나라가 지금 뭐 방위 산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경제 규모로 봤을 때이 사교육비에 투자된 이 규모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 촉발되는 계기가 된게 바로 2020년도를 기점으로 촉발이 되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게 객단가에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상승하게 된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 학습의 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됐고,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직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교육비 규모나 사교육비나 이런 분들은 사실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운영, 그러니까 이거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느끼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 교직을 이수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나 또는 교육 사업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항상 봐야 되는 수치는 따로 있었죠. 네, 바로 출산율이었습니다. 이미 선생님들 다들 아실 거예요. 출산율이 어떻다, 저랬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심각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출산율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었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사교육 부분에 봤었을 때 결국은 제가 얘기했을 때 관점으로 보는 건땅 따먹기가 시작이 되었다. 모든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예견된 데이터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어 교육 사업가들끼리의 생존이 걸려져 있는 땅 따먹기가 걸려져 있었다. 그것이 2023년도를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그 주변에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그 대표님들 만나보시면 실질적으로 그게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공교육에 계신 교육자들, 그 다음에 앞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는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내가 그렇다면 차별화 포인트를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 관점으로 제가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 교육에 있어서 지나쳤던 뭐 여러분들 워낙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시다 보니 아실 겁니다. 우리 영어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쳐온 길들을 보면은 1990년도까지 결국은 너 해외 가봤어? 그렇지만 암기가 제일 중요해 보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결국은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여행 자유화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해외로 가봤냐는 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영어 정복의 하나의 키워드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부터는 이제 니트라는 키워드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런데 니트는 정권 교체 붐을 타서 이런 니트라는 시험은 이제 스르륵 들어가게 됐고,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테솔의 시작과 활성이 바로 2000년대부터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IT 테크와 접목이 된 영어 기술이라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영어 교육에 있어서 IT 테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바로 이제 2000년도에 대비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코로나의 기점으로 봤을 때 모두가 공감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원하고 바라는 내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대요. 학부모들에게, 일반 학부모들에게. 그 학부모들이 원하는 첫 번째는 바로 터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내 아이.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관심과 사랑을 내 아이가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첫 번째 키워드, 터치. 그 다음에 아이 컨택.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동기부여죠. 바로 퍼스펙티브 테이킹. 내가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기대하고 느끼는 그 감정을 이 아이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학습 효과를 불러내서 인풋된 정보를 이제부터 불러낼 수 있는 그 리콜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학부모들이 바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바로 터치. 그 다음에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제 뱉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리콜이라는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바로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살고 있는 2020년도를 대비해서 코로나는 바로 IT 테크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AI의 선생님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AI의 선생님이 바로 선생님을 대체한다. 가장 쉬운 거는 바로 가르치는 티칭이다. 이 티칭은 AI가 제일 잘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결국은 경기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되면서, 결국은 이 AI 선생님보다 이 교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촘촘해지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결국은 누가 더잘 가르치냐가 문제가 아니라, 촘촘하게 그 능력에 있어서 교수 능력이 있어서 잘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이면에 우리 교육자들, 특히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한마디 말해서 너무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전에는 잘 가르치면 됐더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잘 가르치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매니저를 구하는 듯한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이제부터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한 5년 전부터 엄마들 활동을 하면서 봤던 키워드 바로 엄마표 영어였습니다. 사실 이 엄마표 영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도 2017년도에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엄마표 영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썼지만 이렇게 잘될줄 몰랐습니다. 이 엄마표 영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본주의의 하에 슬로건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엄마표 영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팔았고요. 교구를 팔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굿즈들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마표 영어의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많은 그 자본주의 그 상품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결국은 그 엄마표 영어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내가 다 해볼게. I do. 내가 다할수 있어. 이런 키워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렌디하게 다가서는 그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아, 내가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클래스 101에서 리드해라 클래스라는 걸 제가 만들었고, 아, 그러면 나는 엄마표 영어를, 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서 만든 게 육아 영어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소셜 스테이지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살짝씩 바꾸는 노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티칭이 아니라 코칭, 엄마표 영어가 아니라 육아 영어. 이런 식으로 단어의 끝소리나 단어의 표현만으로도 내가 만나는 학부모들에게 다른 모습을 전해줄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포장지라는 얘기를 해요. 똑같이 잘 가르치고 똑같이 너무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그 진심에다가 하나의 포장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포장지는 단어의 포장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징이 될 수도 있고, 단어의 끝소리일 수도 있다. 그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번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이라 하면 바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고 있는 그들이겠죠. 그들은요,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들 해요. 요즘에 제가 그 엄마표 모임에 있는 엄마들을 만나면요, 항상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들이 선생님들을, 자기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여러 가지 항목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들의 평가 항목은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듣고, 보고, 그리고 본인이 그 보고 듣고 한그 포장지만 보고, 그거를 촘촘하게 나눈 걸 봤어요. 그들은 다 그것들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보아야 되는 거는 그렇지만 그들의 99%는 전문가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다가 대부분이요. 한 5세에서 7세 정도에 특히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 엄마로 그 능력 있는 엄마들이 대두가 되면서 그들이 모두 다 너보다 훨씬 잘해. 이런 면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 부딪히냐면 아이가 커나감에 있어서 초등학교 한, 요즘엔 조금 빨라져서 초등학교 한 4학년 2학기? 좀 늦으면 5학년? 또는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아이의 그 독립, 아이가 이제 감정을 표출하는 그, 단계에서 엄마와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이 엄마표 영어를 스르르 내려놓는 시절. 그게 바로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나서지 못하는데, 결국은 전문가를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엄마표 영어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터치였어요. 네. 이들이 대부분, 아, 나는 다른 어떠한 선생님보다 제일 잘하는 건 바로 터치.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AI 선생님이 아무리 그 코칭이나 티칭 능력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전달을 해도, 결국은 이 아이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가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터치는 바로 이 코로나 시대가 한번더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그들, 우리가 만나는, 여기 계신 공교육 선생님들이나 또는 앞으로 지금, 어떤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고객들,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요즘의 트렌드들이 있대요. 제가 정말 이 엄마들을 인터뷰하면서 너무 공통적으로 배운 게 뭐냐면요. 이들이 딱 너무 놀랍게 이게 똑같이 원하는 거였어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숙제는 조금만 주세요.
인성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재밌게 해주세요. 근데 놀러도 가야 돼. 그런데 학교는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 제가 요즘에 만나는 그 80년대 후반 또는 이제 90년대 엄마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최근에는 알파 세대 엄마들도 만났어요. 정말 놀라운 게 이제 24시신 엄마가 계셨는데 이제 아이가 2살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이는 영어로 인해서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래 말을 시작한 아이에게 뭘 해야 되나요? 근데 저 아이는 인성으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은 키워드가 딱 응축이 되더라. 아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게는 해주세요. 근데 학교는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약간은 조금은 역설적인 그런 부분들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했었다.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세대가 변하고 그리고 시절이 변하고 시간이 변해도 교육에 대한 열망은 변하지 않는 그들의 니즈와 원츠를 제가 한번더 확인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요즘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들으면서 여러 그 인플루언서 분들의 그 대표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절대로 이 시대가 변해도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 사업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 뭔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은 그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성인 시장이건 그것이 아이이건 또는 실버 세대든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배움의 욕망은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부분의 어떤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2020년도에 미래 전망을 해주시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 교수님, 소장이 앞으로 2030년까지 가장 큰 인터넷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바로 교육회사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요, 결국은 인간이 배우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배움으로 인해서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가지는 배움에 대한 그 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려고 하는 상승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지켜보는 건 뭐냐면 요즘 교육 서비스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사교육 계신의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교육은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꼰대처럼 이제 저 꼰대처럼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되게 많이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꼰대처럼 안 그러려고 해도요 나이를 못 속여요.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수능 첫 세대였거든요. 네, 94학번이에요. 그래서 예, 나이는 못 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꼰대처럼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체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 노화가 진행 중이야라는 거를 이렇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그러니까 저희 때의 교육, 저희 때라는 말을 정말 키워드라는 걸 정말 쓰기는 싫지만, 저희 때가 느꼈던 교육은 말 그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고,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요즘은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의 교육은요, 서비스다. 결국은 교육이라는 패키지에 어떤 서비스 패키지를 포장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내가 제공하는 그 수업의 서비스일 거고요. 또 사교육에 계신 분들은 내가 그 비용에 관한 교육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 서비스는 되게 틀려요. 다른 어떠한 경제 어떤 산업하고 너무 다른 게 뭐냐면요.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학부모죠. 그런데 그 서비스를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학생들이죠. 자, 이건 얘기는 뭐냐면 그 서비스를 요구하고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학부모고요. 그 서비스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바로 요즘의 아이들인 거죠. 비용과 서비스가 혜택자와 수요자가 너무 다르다는 거. 이건 어떠한 산업에도 없는 사업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혜택을 수여받는 게그 구매자인데 교육만큼은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교육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생들의 만족을 시켜야 되는 이 중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또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금의 테솔 대학원에 계신 바로 여러 선생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학습 교육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들이 바로 티칭에 대한 능력이었거든요. 무조건 잘 가르치면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미 대기업에서 다 어떻게 했죠? 헌팅을 해갔죠. 바로 이런 거죠. 바로 메가스터디나 이투스에서 다 채갑니다.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미 저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설득을 잘 시키는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선생님들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잘 가르쳐. 정말 문법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더잘 가르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그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는 내가 제공하는 그 문법이라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킬까? 그러니까 중요도가 예전에는 티칭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문적 깊이였다면 지금은 그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설득시키느냐? 그 중요도가 약간은 좀 변화된 그런 부분이 바로 교육 서비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비주얼이 되게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한마디 말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이 지금 어디를 더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바라보고 하자 하고 있는 그 눈높이가 지금 어디를 더 포커싱하고 있는 시장인지, 예를 들면 성인들을 바라보고 있으신지, 아니면 뭔가 배움의 열망이 있으신, 요즘에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었어요. 이런 걸 봤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실버타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문화시설에서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한 영어 선생님이 뜨고 있다.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출산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필요로 한다. 제가 그거를 듣고, 이게 또 다른 시장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또 다른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구나. 또다시 열리는 시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지금의 교육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시장은 어딘지 저는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기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달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 늘어나는 소셜의 그 에이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실버 세대들, 그들을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은퇴 이후에 배움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또다시 어떻게 열리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우리가 얘기하는 입시의 1타 강사가 예전에는 입시 1타 강사가 나왔다면 이제는 은퇴 세대를 잘 트레이닝을 하는 바로 실버에 관련된 실버 1타 강사가 이제는 대두되는 시절이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시대를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준비를 만일에 영어 선생님으로서 뭔가 준비를 한다거나 티칭을 다시 한다면 저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중요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교육 서비스를 바라봤을 때딱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비키거나 아니면 리드하는 사람 교육자들이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따라가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리드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기 참가하신 또는 지금 같이 이 수업을 하고 계신 줌에 참가하신 37명의 선생님들과 또 오프라인으로 지금 강의실에서 듣고 계신 20명이 넘으신 선생님들이 비키거나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리드하는 그런 교육 자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담고자 오늘 이 시간에 또 귀한 시간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느냐, 결국은 내가 이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비키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드하는 그런 교육 리더의 바로 교육자이면서 교육 리더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바로 오늘 추구하는 테솔 대학원의 교육 리더의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보여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참가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대 경영대 다카르 학장이 이 시대의 교육 리더들의 세 가지 필수라는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이세 가지 역할은 필수가 아니라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교육 리더는 첫 번째, 적극적인 경청. 두 번째, 동시에 생각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시대가 원하는 바로 리더의 자격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셨을까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야. 당연히 교육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실이 바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요즘에 제일 화두가 있는 그 교육 리더의 그 학장님이 말씀하신 이세 가지 필수에서 적극적인 경청이 있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인 경청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용납을 잘안 하는 시대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관점이었을 때 속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그리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외딴섬에 떨어졌을 때 인기척을 느꼈다. 이게 바로 심장박동 소리라고 해요. 이 심장박동 소리에 대한 인기척. 이런 부분이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또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는 학부모, 또는 학원에서 만나는 학부모, 또는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만나는 학부모들은 이미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아니면 내가 좀더 눌러야 되는 대상인지를 판단한다고 해요. 그거를 블링크 효과라고 하거든요. 블링크.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해드릴 말이 되게 많은데, 왜이 적극적 경청이 되게 중요하냐면, 내가 온전히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네요. 출산을 하신 선생님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첫 아이를 처음에 딱 안았을 때 그때 그 마음.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으로 첫 아이를 딱 안았을 때그 마음이 그게 바로 적극적인 경청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그 상태에 상대방한테 그걸 느끼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 자신과 다른 관점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들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경청의 태도가 지금 되게 누구나 알고 있는 것지만 또 힘든 것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이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동시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의 상태에서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생각 단계에서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굳건한 확신이 있지 않아도 용기 있게 내 교육관에 대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아이들을 대하는 거, 자신 있게 학부모들을 만나는 거,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과 생각의 단계를 거쳐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 단계로 이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눅 들고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의 결정에 대해서 믿어주는 태도, 그리고 내가 용기 있게 아이들을 대하고, 용기 있게 학부모를 대하고, 용기 있게 내가 지금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다가서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요즘에 만나는 선생님들한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선생님들이요,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주눅 들어 있으세요. 주눅 들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좋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잘못된 답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 이거에 너무 많은 감정을 소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 있게 행동하고 용기 있게 가르치는 것이 선생, 먼저 앞서 나가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저는 그게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자신 있게 그 무대에 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 리더로서 정말 내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대고, 정말 자신 있게 다가서는 교육 선생님으로서, 리더로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리더의 뿐만이 아니라,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다 톡하는 건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타고나야 되고, 진화해야 되고, 발전한 것들이 필요한다? 그런데 거기에 AI 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타고난 선생님들이 계세요. 정말 저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타고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가 그래요. 전 타고난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마케터였기 때문에 무언가 티칭이나 코칭을 할수 있는 자격이 절대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10년, 15년, 17년 동안 그거를 계속 변화가 아닌 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시간의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한게 바로 노력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의 교육 리더들은 바로 정말 타고난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으로 인해서 발전한 선생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생긴 게 바로 AI스러운 것들을 덧붙이는 바로 그런 교육 리더. 결국은 이거죠. 선생님인데 요즘의 교육 리더들은 이제 교육자의 옷 안에 이제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냐라는 그 퀘스천에 있어서 이제 AI 한 것들을 조금 더 입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하게 만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챗GP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I 기술로 글을 완성시키는 것들도 될수 있고, 또 내가 못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AI 도구라는 것들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것들. 결국은 스마트하게 그 AI 한 것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담아가야 되는 거, 그러면 나의 현재에 있는 그 노력과 시간의 영역에서 나의 옷을 조금 더 보충해줄 수 있는 AI 도구는 뭐가 됐을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주는 미드저니까? 아니면 글을 쓰게 하는 챗GPT인가? 아니면 PPT를 완성해주는 어떤 다른 도구인가? 아니면 뭐 미리 캔버스나 뭐 이런 부분들의 도구들이 되겠죠. 결국은 지금에 있는 교육 리더들은 이거예요. 누가 일을 더잘 시키느냐? 어떤 도구들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AI의 한 것들에게 내 업무를 전가시키느냐? 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그 교육 리더의 옷을 입혀주는 포장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즘의 교육들, 우리 엄마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들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뭘 알려줄까? 자, 1 더하기 1은 2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파닉스라는 기법을 가지고 애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어. 뭘 알려줄까? 자, what에 대해서 항상 집중을 해줬어요. what, 내가 뭘 제공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누가 더 질문을 잘하게끔 하느냐가 요즘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에서 지칭한 바로 스마트한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 이 새로운 AI 한 것들을 가지고 바로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궁금한 사람을 만들까의 문제가 바로 요즘의 교육의 화두라고 하버드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라고 함은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이라 함은 바로 what이 아니라 그러면 why? 이걸 왜 배우지? 우리가 이거를 왜 하지? 문법은 왜 배우지? 투부정사는 왜 배우지?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을 보시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선생님이 정말 놀랬던 거를 얘기해 주자면, 저도 그 선생님 보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 문법을 알려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비동사를 왜 배우지? 비동사를 왜 배우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뭐뭐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내려서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이거 왜 배우지? 이거를 왜 갖다 쓰지? Why에 집중하는 교육이 바로 요즘 트렌드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은 바로 이거죠. 바로 예전에 우리가 만났던 MZ세대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MZ세대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세대들은 이제 알파 세대가 되었다. 그 알파 세대는 이제 MZ 세대랑은 좀더더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근데 그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알파 세대들이 하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래요. 바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 그들을 우리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표현을 해줘야 되는 왜요? Why? Why? 왜 이런 거를 해야 되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서느냐. 결국은 이제 교사의 역량은 What? 나 이거 진짜 잘 설명할 수 있어가 아니라 바로 그 질문의 가치. 왜 배우고 왜 쓰고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가치를 높게 상승시키는 자, 그게 바로 교사의 역량으로 대두됐다. 한마디 말해서 우리는 이거를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든 서클은 뭐냐면 smart 바로 start with why. 바로 why에서 출발합니다. 이거 왜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무엇을 내가 할까? 이게 바로 골든 서클의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교사들이 꼭 가져야 되는 바로 골든 서클. 이 골든 서클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바로 여러분이 많이 쓰고 계신 바로 아이폰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의 퀘스천이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골든 서클에 대하면 이 제품을 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그럼 우리는 뭘 하지? 이게 골든 서클이고 이게 교육에서도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왜 배우지?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된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질문은 그것이 생긴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 질문은 그것이 생긴 이유, 왜 이거를 꼭 해야만 할까? 그 why에 집중된 것들,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따라서 아이들과 교육을 받는 혜택자들의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다. 근데 이 생각의 방향이 바뀌려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도 이제 수능이 바뀔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입시가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들 입시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제부터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를 하겠다. 결국은 이 아이들의 생각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로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동식 교실 수업을 하겠다.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화두인데, 결국은 이 교사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선생님들이 이 시대가 지금 원하는 선생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바뀌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요즘의 교육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원래 당연한 것은 없었죠. 예를 들면 비동사는 꼭 이렇게 써야 해. 왜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같이 쓰면 안 돼. 왜요? 바로 이것들. 원래 당연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되게 얼마 전에 봤었던 경제지에서 봤었던 이분의 그 기사에 보니까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단순화시킨다는 그런 글을 봤는데 이겁니다. 이게 풀어서 쓰면 어떤 의미로 풀었을 수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대하는 바로 교사의 자세. 저는 이게 결국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의 아이들과 그 성인들을 보면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질문했었을 때그 타박상을 입으면 야, 그딴 질문은 왜 하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같이 쓰면 안 돼요. 왜요? 왜 같이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질문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자세에 따라서 이 아이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타박상을 입게 되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질문에 용기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질문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참가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뭐 영어적으로 학습적인 학문적인 깊이가 저보다 월등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월등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다 좋아요. 지금 여건들, 누구보다도 영어를 너무 잘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영어를 너무 학문적 깊이에서 잘하고 계신데, 그 조금의 그 부분들을 한다면 바로 그 질문을 대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를 장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이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이거거든요. 이 질문을 지금 한번 3초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함께 일하고 싶은 파트너가 맞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나는 좀 그래. 이거 진짜로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최악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교사와 학생은 수평적인 파트너거든요. 나의 교육 서비스를 받는 수여자는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를 평가하는 대상은 바로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나를 대해서 평가하는 동료는 바로 교사와 학생 간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서당에 있는 훈장님이 아니라 지금의 교사와 학생은 이 어떤 사다리 모양이 아니라 지금은 바로 수평의 관계다라고 지평선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다른 똑같은 동료와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라는 대답은 바로 여러분이 학생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았어. 나는 오늘부터 학생들을 질문을 잘하고 어리석은 질문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을 진심으로 어린 터치를 잘하는 교사가 되겠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거 하나에 조금 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조금 더이 시대가 원하고 힙하고 트렌디한 교사의 역량으로서 저는 하나 정말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막 시간이 가고 있는데 벌써 50분이네요. 나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저 괜찮으시죠? 저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팁 드리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괜찮을까요? 제가 조금 더막 인사이트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채팅창 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래, 이 귀한 시간 오셨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잔소리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이 지금 참가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의 훌륭함이라는 장착에서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요, 국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트랜스젠더들, 게이님들이, 예전에는 그들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들 예전에는 이들이 소수의 그 젠더라는 이유만으로 똘똘 뭉치고자 하는 연합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늘 창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그들의 모임으로
만나는 집결지가 된 세계적인 명소가 된게그 세계적인 그 다름을 인정해준 다름을 인정해 주는데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산업으로 연관된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을 해 주다 보니 그 도시에서 바로 넷플릭스, 구글, 트위터, 애플 이런 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 양식을 보니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연합을 하고 있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Different Credibility, 차별화된 창의력을 발산시킨 하나의 전략이 나오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에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선생님들도 힘든데, 셀러리맨들도 힘들고요. 엄마들도 힘들대요. 근데 그들이 다시 이거를 3C라고 하거든요. 3C. 이 3C가요, 지금은 뭐가 됐냐면요, 생존을 결정짓는, 즉,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지속 가능 전략 3C가 됐는데, 그게 바로 collaboration, communication, credibility. 바로 연합, 소통, 창의. 이게 결국 이 시대가 원하는 바로 지속 가능한 전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아유, 교사들이 뭘 커뮤니케이션을 해? 교사들이 뭐 그날이 그날이지. 교사들이 꼭 그렇게 연합을 해야 해? 저는 그거 절대 그거는 꼰대 같은 사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칫솔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이 바로 콜라보레이션과 소통과 창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칫솔 대학원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3C가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기획한 브랜드가 바로 캐사였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에 계시면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테솔 대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니시면 이 3C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하시는데 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시면은 이제 이것과 이제 좀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케사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KESA. 색깔이 다 다르죠? K, 케사가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구글 보세요. 구글도 색깔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다름을 인정해준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캐사도요, share and together예요. 같이 나누고 성장한다고 제가 기획한 게 바로 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한 바로 연합과 소통과 다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동네의 교육 리더로서 키워내는 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캐사 리더입니다. 그러면 교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있는 그 교육에서 그 교육의 서비스라는 옷을 입혀서 세상에 내보내는 일, 그 내보내는 일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잘 훌륭하고 계시는 바로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신 바로 테솔 대학원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것이 바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바로 3C하고 연관이 돼서 바로 지속 가능한 차별화된 여러분들만의 교육 서비스라는 바로 그것이 관점과 전략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제가 한동안 인지심리학을 좀 배웠었는데 거기서 잠깐 팁을 얻었던 거를 되게 획기적으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절정대미의 법칙이라는 거를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엄마하고 관계도 좋아. 아이들하고도 너무 아이들을 너무 잘 대해줬어요. 근데 이 교사와 학부모가 살짝 어긋났어. 살짝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잘해줬던 건 절대로 인간들이 기억을 안 해요. 그 조금의 실수와 조금의 상처와 조금의 그 트러블을 그냥 다이 손절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로 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떠한 음식점에 음식이 너무 그냥 누구나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나 후식이 뭐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그 값어치보다 너무 훌륭해. 그리고 주인분이 너무 극진하게 가는 길을 안내해줘. 이러면 인간은요, 최악과 최고만 기억한대요. 이게 절정대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보낼 때, 집으로 보낼 때, 또는 어떠한, 교사 간담회를 할 때, 또는 학원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수업을 끝날 때, 상담을 마칠 때, 그 마침때의 그 최고의 모습만 그 사람은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가장 절정대미로 장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교육 서비스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라고 저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아이들을 집으로 보낼 때 가장 웃기게 행복하게 보내는, 수업이 오늘 조금 별로였어. 어떤 아이를 조금 좀 다그쳤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장난치면서 갔어. 그러면 그 아이는 그날 엄마한테 그냥 가장 최고의 날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집으로 갈때 시무룩했어. 그러면 시무룩한 건 잠깐이었는데, 그걸 확대 해석하는 게그 인간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절정대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수업과 상담과 또는 간담회나 또는 설명회에 녹아들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서비스, 우리 교육 서비스를 혜택을 받는 자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위탁하는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바로 신상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들을 늘 드리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항상 드리는데 이런 얘기들을 드려요. 야, 나 영어 교육 17년 차야. 나 교육 15년 차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꼰대가 된대요. 왜냐하면 2024년도는 누구에게나 다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는 우리는 다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바라보는 새 학년, 새 학기의 마음은 바로 이거죠. 나는 늘 새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늘 변화가 아닌 진화할 것이다. 그 마음이 필요한 요즘 선생님들이 장착해야 될 바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보다 너무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저는요, 제가 마케터로 창업한 영어 교육 사업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너무 창피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조금 다르게 했던 게 뭐였냐면, 가장 나다우면서 가장 남다른 것들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진입장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와, 그런데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남달랐던 거, 그리고 그것이 진입장벽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케터였던 제가 처음으로 영어 교육 사업을 17년 전에 했던 게 바로 영어 독서 공부방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영어 도서관으로 진화를 시켰고, 또 프랜차이즈까지 됐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만나는 어떠한 그 프로세스가 된 거죠. 자, 제가 가장 나다우면서 가장 남다르게 했던 부분들이 바로 영어 독서 공부방이었었는데요. 저는 이거의 차별화 포인트를 뭘 가졌냐면 바로 종이책이었습니다. 종이책, 영어 독서 공부방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 100권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 100권을 가지고 12,000권이 될 때까지 웅장함을 갖췄던 거.
그런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들 아실 거예요. 영어 원서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귀찮아해요. 영어 원서로는 안 한다고 해요. 그 귀찮음이 저는 진입장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세 가지를 아직도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남들이 귀찮아하는 게 바로 그게 시장의 값어치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거, 내가 하는 거, 그게 차별화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가지고 뭐 프랜차이즈도 하고 했었지만, 그런데 그 진입장벽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제 영혼을 갈고 있더라고요. 새벽까지 워크시트 만들고, 새벽까지 뭔가 만들고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러면은 나를 잃어버리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진입장벽, 이 효율화된 이 바로 이런 수업들, 종이책으로 남들하고 귀찮아하고 있는 거, 남들하고 차별화 포인트로 하고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응급실을 한세번 실려갔거든요. 미친 거예요. 일에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현타가 와서, 아,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지? 어떻게 하면 교실의 스마트함을 이루지? 그리고 나는 진짜 쉬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후배 선생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발 밤늦게까지 워크시트 만드는 거 그만해라. 여러분의 건강이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워라밸을 지키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계속 기획했던 게 바로 교실의 스마트를 이루면서 내 차별화를 이루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2019년도에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 회사가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원 땡땡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제가 총괄이사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이세 가지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지만 출시를 못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길로 가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실패했다고 뭐 오늘 선생님들한테 고백하자면 아 저는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이렇게 내가 꿈꾸는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면서 교실의 스마트함을 이루면서 아이들에게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수업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 교사들,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바로 스마트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정한 교육 리더가 저는 변화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어학원을 다 정리를 하고요. 300살, 이제 제가 50인데,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실에 스마트한 도구를 제공을 하면서 남들이 귀찮아하는 걸 누군가가 대신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작한 게 대한민국 리터러시 프로젝트 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2월에 런칭을 했고, 이제 그것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살짝 보여드리면 저는 이거예요. 남들이 쓰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은 초개인화 초맞춤화 시대로 이제 AI 스마트 도구를 누가 더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더들이 나올 거라고 그거를 인사이트 얻어서 AI 워크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I 워크시트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선생님이 주제, 한글 주제만 넣으면 수능 유형에 따라서 파닉스 끝난 아이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초개인화, 초맞춤화 하는 교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기획한 게 레디 클래스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지도였습니다. 이순신 난중일기에 보면 칼 대신에 지도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1000개의 칼보다 중요한 건 지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전략이란 얘기들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남아 계신 우리 32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바로 이런 전략적인 지형을 알고 있는 이 시대를 앞서고 트렌디하게 앞서는 그런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전략에 집중해서 긍정 방학 기법으로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연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보다 너무나 뛰어난 영어적인 티칭의 학문적인 깊이를 가지고 집중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거에 나머지들은 도구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바로 내가 잘하는 거에 긍정 강화기법으로 똘똘 뭉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로 연결, 연결, 연결. 이 연결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을 꿈꾸게 하고 배우게 하고 더잘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원하는 정말 꼭 필요한 리더라는 생각으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아침에 무언가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런 인간이야. 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좀 자기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 야, 내가 이런 인간이야? 당신은? 그대는 정말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거를 꼭 본인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그냥 듣지만 마시고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요. 해보세요. 이런 어투로 얘기를 해보시고, 이런 경험을 나눠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료들과 나누세요. 왜냐하면 해본 것은 각성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2024년도는 되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거대한 교육의 흐름의 방향의 다른 파도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 파도에서 밀려오는 그 바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를 꿈꾸게 하고 배우게 할수 있는 너무나 멋진 우리 테솔 대학원의 선생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사실 드리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막 영어 원서는 제가 어떻게 했었고, 그다음에 영영인 공부방에서 대기자 120명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했었고,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저희 사석에서 한번 뵐수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오늘 꼭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들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용기 있게, 정말 자신 있게, 다음 주도 학생들을 만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무언가 꿈꾸시는 이 시대에 가장 앞서는 교육 리더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기 개강 첫날이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저 하나 개인적인 부탁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주 만나십시오. 선생님들끼리. 왜냐하면, 제가 늘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동굴 안에는 보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더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굴 안에만 있으신 분들 보면은, 발전이 없어요. 나가세요. 저는 부끄러워서요. 저는 아직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세요? 그렇게 지내면 끝까지 그렇게 지내세요.
그럴 때마다 계속 오늘 개강팩, 오늘 개강하시잖아요. 뭐 오늘 식사도 하신다면서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셔서 오늘 만나세요. 서로 교류하세요. 서로 만나세요. 진짜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초대해주신 우리 한국외대 테솔 대학원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고,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 회장님 나오세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또 좋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도 또 많은 얘기 나눠주셨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Q&A 시간 잠깐 갖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음소거 푸르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채팅방에도, 네. 채팅방에 혹시 지금 음소거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혹은 음소거 푸시고 직접 육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801호에 계신 분들도 네.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 어떻게 사석에서 뵐수 있죠? 영어 원서를 이야기 너무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네요. 윤서영 선생님은 그러면 영어 원서로 뭐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석에서 뵐수 있고요.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저는 지금 롱테일 북스라는 그 영어 원서 회사에서 리터러시 코리아라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젊음을 느껴보십시오. 홍대로 오시면, 예. 홍대에서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여기로 출근을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맨날 띵가띵가 놀러 다닙니다. 제가 두 아이 엄마예요. 한 아이는 재수생이고요. 한 아이는 고1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교육의 끝장판은 재수인 것 같아요. 뭔 놈의 재수학원이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아, 진짜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만약에 도움을 얻고 싶으시거나 조언을 얻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캐사라는 카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거기 질문을 올리시거든요. 거기 질문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캐사에서 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제가 모임을 해요. 그 모임을 하면은 선생님들하고 늦게까지 토론을 합니다. 진짜 끝장 토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저의 경험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 그게 성장시키는 게제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방 했던 선생님들을 어학원으로 키우고 어학원에 있던 선생님들을 법인화 시켜주는. 근데 저 그거 아시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돈거래예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 그냥 스타벅스 쿠폰 4,900원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 원서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 교재를 만드는 거는 초반까지 다 했었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영어 원서들 보이세요? 뭐 기버, 포즈, 그다음에 프로젠, 디즈니 책들, 이거 다 저희 회사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판 이런 부분들이 팀도 있고, 저는 지금 리터러시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영어 원서와 뭐 전자도서관, AI 워크시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기획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도 없이 퇴장할까 봐 되게 움쭐했어요. 네, 네. 지금 이지현 이사님께서 속하고 계신 롱테일 북스에서 만들고 있는 리터러시 코리아 프로젝트의 이제 프로그램이 레디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쓰고 있고요. 레디 URL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원서 기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 영어 교재 만드시는 일을 전에 하셨었는데, 이제는 레디라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원서들 되게 뉴베리 수상작들, 영화 원서 이런 부분들이 엄마표 시장에서 가장 코로나 때 거의 특수를 이뤘죠. 베스트셀러 1위까지 다 올라갔던 책들.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들이었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 대학원장님이신 이선윤 교수님이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또몇 가지 제가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우리 선생님들한테 용기 많이 주시고 또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아주 희망찬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두 가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뜻깊었는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세 가지 우리가 이제 리더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마지막에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알고 배우고 했는데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두 번째는 AI를 장착해야 된다, 이제. 예, 저도 그 말씀 굉장히 동감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정말 잘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김에 또 홍보를 하나 하자면, 저희가 4월 13일 날, 예, 그 ChatGPT 관련해서 응용원 아케랑 같이 우리 학교에서 예, 그 워크숍을 하거든요. 연구 방법론 그리고 마이 GPT 만들기 경연 대회도 해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이사님께서도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예, 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스터대학원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놀란 게 대학원에서는 되게 고리타분한 학문적인 공부만 할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AI 기술을 막 물밀듯이 퍼부어 주셔서 저는 그게 가장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케사 리더이신 또 롱테일북스의 리터러시 코리아 총괄 이사직을 맡고 계신 이지연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요 강의가 3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요 강의 줌 링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링크를 두개 드렸을 거예요. 두 번째 링크로 다시 들어오시면 온라인 개강 총회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오프라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채팅창에 저희, 이 53차 콜로퀴엄 만족도 조사 링크가 올라갔는데요. 선착순 50분께 스타벅스 쿠폰을 드린다고 하니까 꼭 작성해 주셔서 네, 오늘 만족도 조사에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3차 콜로퀴엄, 네. 이지연 이사님의 영어 교육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신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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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봄날 되세요. 네. 네, 다 나가시면 이제 나갈까요? 네. 네.